스트레스 DSR 금리 상향 뭐 요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핀셋으로 하겠다라는 그 내용이거든요. 지금 스트레스 DSR 요게 이제 상향을 통해서 가계대출을 억제를 하고 리스크 관리를 하는데 특정 지역, 이 특정 지역이라는 거는 수도권이겠죠. 이 수도권만 추가 금리를 적용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 대해서 0.75에서 그 1.2% 상향돼서 스트레스 금액을 적용을 해서 축소를 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대출 한도에 대한 축소 효과가 크게 됩니다. 그래서 뭐 소득이 5천만 원이 된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4,200만 원 정도 감소가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 참 이 수도권만 이렇게 옥죄는 게 맞는지에 대한 그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좀 부담스럽겠죠. 근데 이게 이제 시장에 대응을 하는 것으로 보면 이 혼합형으로 주담대를 만약에 받게 되면은 요게 이제 조금 다르게 되거든요. 혼합형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 금리를 60% 그리고 그 5년 주기로 봤을 때는 이제 30% 뭐 요 정도로만 적용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기형 주담대로 하게 된다라면은 1,400만 원 정도 감소를 하게 되고요. 혼합형 주담대로 받게 되면은 2,600만 원 정도 감소를 하게 됩니다. 한도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를 시장에서 아마 대출자들 같은 경우는 주기형 주담대나 혼합형 주담대 요 형태로 해서 받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출 한도에 집을 마련하시려는 분들 같은 경우는 대출의 금액이 줄어드는 거에 대한 그 부담감이 크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들을 줄여나가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정책에 대한 그 기대 효과들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 상승에 대한 그 대출 금액 감소 때문에 감소로 대출 수요를 좀 억제를 하는 그런 효과 이런 것들을 기대를 해보겠죠. 그러면서 대출 인상 없이 대출 한도에 대한 축소, 차주에 대한 그 부담들 늘리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이제 효과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대출 한도에 대한 감소폭이 좀 작아요. 왜냐면은, 지금 부동산 시장의 그 기대감 있잖아요.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 그러니까 대출이 뭐 4,200만 원 못 받아서 집을 못 사는 것보다 시간 지나서 뭐 주택가격이 뭐 4억, 5억 정도 올라가게 된다라면 요 대출 이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런 대출에 대한, 이제 둔화세 요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이 크기 때문에 요런 효과들이 둔화된다. 그래서 주택가격이 오를 때는 이런 대출에 대한 규제가 좀 이렇게 눌림이 그렇게 강하게 작용하지 못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추가적인 조치에 대한 필요성들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스트레스 DSR 3단계를 앞당긴다든지 금리 형태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필요성을 제기되면서 나오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또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그 변동, 그다음 리스크 뭐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대책 마련들을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미 집값이 불이 붙은 상태라서 집값을 떨어뜨리는 데는 조금 제한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뭐 그 전반적인 그 내용들을 들어보면은 이게 집값이 오르든 내리든 요것들은 도입을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이다 보니까 어떻게 흘러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부동산 시장 외적으로도 보게 된다라면은 좀 다른 형상들이 나타나겠는데 요 수도권을 딱 특정을 해가지고 수도권에 있는 그 금융을 상향을 하고 핀셋 규제를 한다라는 거는 글쎄요 조금 너무 그 특정 지역에 좀 규제를 하는 거 아닌가 뭐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은 뭐 수도권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가 이렇게 좀 서운한 그런 마음들이 있고 또 수도권에 일자리가 많이 있어서 당연히 집을 많이 살려고 하는 그런 구조인데 이런 부분들을
좀 줄여 나갈 수 있을까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주택 가격이 이렇게 막 오르는데 지금 한국은행 뭐 가계대출 잔액 보더라도 1780조 정도 되거든요. 전분기 말 대비했을 때 13조 5천억 정도가 증가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뭐 규제를 한다라고 해가지고 어떤 뭐그 대출 금액이 줄어드냐라는 거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어쨌든 주택 가격이 안정화가 돼야지 이런 대출에 대한 증가세를 억제할 수 있으니까 말이에요. 자, 그래서 뭐 이제 대출 한도에 대한 그 예시들 보더라도 스트레스 DSR 도입 전에는 이 변동금리가 이제 3.29에서 이제 3억 2,900에서 요게 이제 3억 1,500, 그다음에 3억 2,000 주기형으로 보면은 3억 2,500 정도 되겠죠? 변동으로 했으면은 변동액이 마이너스 4.3% 정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혼합형으로 이제 대출을 받게 된다라면은 3.20%, 주기형으로 보면 3억 2천 정도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주기형으로 보면 3억 2,500 정도 나와서 마이너스 2.7% 정도가 변동이 되고요. 그리고 주기형으로 하면 마이너스 1.2% 정도 변동이 된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수도권을 보면은 이게 또 좀 다르죠. 수도권 보면은 변동이 마이너스 12.8% 정도로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또 혼합형으로 해서 본다라고 해도 수도권은 마이너스 7.9%가 떨어지네요. 그리고 수도권이 마이너스 3.3%로 떨어지다 보니까 이 격차가 굉장히 커졌다. 그래서 수도권은 집을 대출내서 집 사기 어려운 그런 구조가 점점 되고 있는 거고, 비수도권이 좀더 유리한 환경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될 거냐? 비수도권의 주택 가격이 더 올라가는 그런 부작용을 만들어낼 건지, 아니면 이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집 마련할 때그 자꾸 대출이 안 나오다 보니까 사금융으로 넘어가서 대출을 다른 형태로 받아가지고 투여를 한다든지, 또는 대출을 못 받아서 집을 못 사다 보니까 이 수도권일 때갭 투자가 또 많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될수 있을지, 그런 것들은 이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되고 나서의 변화가 어떻게 날지는 또 한번 지켜봐야 될 내용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주택가격이 이렇게 급격하게 오르는 그런 흐름 안에서는 이 수도권일 때 대출을 못 받게 되면 갭 투자가 좀 지금 전세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갭을 활용해서 집을 사는 그런 형태의 투자 방식들이 나오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여지고, 또는 소액으로 주택을 마련하는 그 대출을 많이 안 받는 그런 형태의 그 투자들, 뭐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 활용.